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뇌가 항상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겨요. 우리 뇌라는 것이 기분의 노이즈도 생기고요. 인지의 노이즈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그걸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고립돼가지고 가만히 혼자 지내면은 기분이 계속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멍해지고요. 그러한 것들을 자꾸 교정을 해줘야 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어울리고.